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나몽입니다. 서핑하고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챌린지. 챌린지. 오케이. Are you ready? Oh, you're ready, man. 안정교육 먼저 진행을 하고 이런 바다에서 할 자세를 이상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보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드 먼저. 자, 이 부분 몸을 올릴 이 부분을 보드의 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바텀입니다. 바텀. 탑과 바텀의 중간 부분 레일, 그리고 레일 부분은 보드의 코라고 해서 넘기기 위해서 네, 꼬리니까 뭐가 될까요? 테일, 네. 테일. 테일 뒤에 보시면은 비늘언니 친구를 팀입니다. 제일 중요한 위시입니다. 위시. 위시. 자, 내가 라이딩을 할 때에는 이 친구가 목이 당겨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가 떠내려갔다고 해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손까지 까질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잡아 당기지 않고 손이나 이렇게 어깨에 감고 있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잡아주세요. 발의 위치는 나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죠. 네 개 나사의 사이에 발끝이 위치입니다. 가슴은 붙여야 될까요? 아니면 들어야 될까요? 들어가죠. 가슴을 드는 이유는 초보자분들이 가슴을 잡고 이렇게 패들링을 할 경우에 어깨에 심하게 무리가 올 수도 있고, 초보자분들은 무게중심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가슴을 잡고 있으면 노즈 쪽이 잠기면서 그냥 중심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초보자분들은 허리랑 가슴을 최대한 줄 수 있을 만큼 열어주는 겁니다. 패들링을 할 때. 시선은 정면입니다. 정면. 패들링을 할 건데 패들링은 앞에서 몸을 잡아서 엉덩이 쪽으로 보내만 주는 느낌이에요. 잡아서 엉덩이 쪽으로 버리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보내주고 빼서 다시 한 시간 쓰시네. 하나, 둘,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배울 동작은 테이크오프입니다. 내가 보드에서 이렇게 일어서는 동작을 우리는 테이크오프라고 해요. 테이크오프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나눠서 배우겠습니다. 패들링을 천천히 하다가 하나, 둘, 제가 푸시라고 외치면은 손을 가슴 옆으로 최대한 붙이고 정면을 보면서 상체를 가볍게 푸시. 이 상태에서 무릎 도 살짝 떼주는 거예요. 팔처럼 휘어지게. 그리고 시선은 정면을 봅니다. 이게 푸시입니다. 푸시. 자, 푸시할 때 보드를 보면서 일어나면 안 돼요. 항상 정면을 보고 이렇게 푸시. 이때 엎드려 뻗쳐하듯이 엉덩이를 치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상태가 푸시입니다. 푸시. 2번 업이라고 하면은 입고 있는 왼팔과 오른팔의 사이로 자신의 두 발을 동시에 가슴 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점프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끌고 옵니다. 자, 푸시, 2번, 업! 하면은, 부드럽게 끌고 와서, 앞발, 앞발에 중심을 주면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가야 돼요. 오케이. 오늘은 제가 서핑을 도전해봤는데요. 진짜 처음인데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배웠습니다. 강사님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소개해주시죠, 간단하게. 네, 저는 MLP 서프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박순양 강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LP 강사 조동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핑의 장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서핑은 아무래도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균형의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몸과 보디가 균형을 맞추고 파도 위에서 몸이 균형을 맞추고 서핑할 때만큼은 일상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라던가 그런 것도 모두 다 잊고 오직 파도를 기다리고 라이딩에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삶의 균형까지 맞춰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게 주의할 점, 이것만은 이제 좀 주의해야 된다, 위험하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되게 서핑을 많이 즐기다 보니까 바다 위에 있는 곳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사람들이랑 부딪힐 수도 있고 모두의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점은 항상 조심해서 언제쯤 오면 좋을지, 입행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입기라고 정해져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개도 서해 같은 경우는 조수가 한번 차이가 있어서 반도가 있고 이제 만도가 있죠. 네. 어느 때가 더 좋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이제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차트를 보고 파도가 오든 있다 그러면 언제든 좋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오시면은 초급자분들이 항상 이제 고민인 게, 아, 탈 수 있을까? 배운다고 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고민을 하시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강사님들이 다 도와주고 배우까지 해드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도 하루만에 일어나시고 준비가 너무 또 잘 알려주시니까 혹시 뭐 준비물 같은 게 있을까요? 돈만 오시면 됩니다. 돈만? 수영복 정도. 마지막으로 MLP 서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서핑은 이제 자기가 재미만 붙인다면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포츠인의 틀림없고요. MLP 서프는 정말 서해안의 처음 생긴 국세가 깊은 사회입니다. 사장님께서도 서핑을 정말 1세대부터 해오신 아주 서핑의 전통이 있으십니다. 그런 진짜 서퍼가 운영하는 진짜 서핑장이 바로 MLP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서핑하러 오세요. 오세요. 스텔리 Where are you from? I'm from Tennessee. Oh, Tennessee. USA. USA. Yeah. Oh, you're very handsome guy. Oh, thank you. And your sister? Hi, Angelica. Angelica. Okay, thank you. And Korean people experience? Oh, yeah, anything. The food is good. Yeah, it's nice scenery. But I'm ready to go back home, man. I'm ready to go back home, see my dad and my dog. Yeah, that's about it. Thank you. Yeah, you're welcome. Thank you, Tennessee. Yeah. See you later. Yeah, man. 너무 재밌었고. 서핑하러 한번 더 올 겁니다. 남욱의 도전은 네. 계속됩니다. Yeah.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한번 먼저 소개해 주세요. MLP 서프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형주라고 합니다. 네. 말리포의 약자를 따서 네. MLP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네. 저희 MLP 서프는 대표님부터 모든 강사님들이 라이프가드 자격증이라든가 서프 레스큐 자격증 저희 어린 친구들이나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게 안전하게 배울 수 있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서핑샵입니다. 모두들 안전하게 안 다치고 또 재미있게 배우고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기의 서핑 도전은 계속됩니다.